7.3.2 하이파스시스 테스트입니다. 디퍼런스 오브 투 민스 두 평균 간의 차이점에 있어서 가설 테스트인데 지금까지 하던 거예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타입 2 에러,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의 그런 위험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뭐냐니까 담배를 피는 여자가 임신 중에 담배를 피는 임신부가 낳은 아이의 몸무게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낳은 아이보다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그럼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50개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150개의 샘플 중에서 일부는 흡연자고 일부는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죠. 난 스모크 이렇게 됐는데 재밌는 건 여기 3번이 보니까 메일이에요. 남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가설을 했습니다. 일단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출산 후에 아기의 몸무게는 같다. 이게 가설 H0, H0입니다. 그죠? 그리고 H 얼터너티브는 평균 몸무게가 다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흡연을 한 사람 부모들이 왼쪽이고 그 부모가 낳은 아이들의 몸무게 분포이고 그리고 비흡연 부모 엄마죠. 엄마가 낳은 체중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평균 6.78 그리고 비흡연은 7.18.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은 흡연자의 아이가 몸무게가 조금 더 작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하고 샘플은 이렇게 두 개. 이쪽은 50이고 이쪽은 100입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구할 때는 작은 수치를 씁니다.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SE를 구할 수가 있죠. 밑에 SE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SE가 0.26입니다. 그리고 이 미인의 차이, 평균값의 차이를 이 SE로 나눈 값, 이게 T 디스트리뷰 T 스코어 혹은 Z 스코어도 이거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1.54가 나왔습니다. 1.54가 나왔으면은 딱 봐도 이거는 1.65보다 작잖아요. 1.65가 90%죠. 그러니까 우리는 null을 리젝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흡연하는 엄마가 낳은 아이와 흡연하지 않는 엄마가 낳은 아이는 둘다 건강 상태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null을 리젝트할 수가 없습니다. failed to reject 되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요게 이제 전형적인 type 2 error입니다. 왜냐니까 이어지는 다른 연구들이나 좀더 샘플을 늘려서 검사해 봤더니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건강 상태도 흡연한 엄마가 낳은 아이가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장 발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점에서 더 나빴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연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연구의 결과는 바로 전형적인 타입 2 에러이죠. 그죠? 나머지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남의 집 식구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집 식구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식구가 남의 집에 가는 거와 우리 식구를 내쫓을 위험, 그게 타입 1 에러이고, 남의 집 식구가 우리 가족으로 포함될 위험이 타입 2 에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타입 2 에러죠. 실제로는 건강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우리 쪽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